네 번째 코드에서 올라온 송병구 선수 16강 진출 시에 2004년 두 번째 시즌 이후에 2년 만에 송병구 선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송병구 선수를 사실 이제 위에서 만들어진 게 조지명식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그 조지명식을 송병구 선수가 대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오늘 이겨야 되겠죠. 네, 경기 준비 끝났으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 일사 대결을 시작합니다. 레릴랑마루에서 1차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타 송병구 선수 코드웨이 뚫고 올라오면서 자 이제 새로운 모습 그것도 까다로운 상대 이시영 선수를 잡고 이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EMS는 테란 김도욱 선수입니다. 세 번째 코드에서 입성한 김도욱 선수 지난 시즌 새 시즌만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32강에서 지금 막혔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석적인 테란이 대가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 첫 세트에서 이게 이제 김도욱 선수가 예전에 태태전에서 이런 깜짝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빠른 우려선 드랍 같은 빌드 같은 거 준비해서 상대를 당황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송병호 선수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 이끌었을 때 경기 좀 테란들이 어려워하니까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번 경기 잡아내는 선수 승자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승자전에서 승리를 기록하게 되면 조지명석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빌드 자체가 어스름탑이나 괴도주 선수 뒷마당 지역 쪽에 멀티가 있는 맵들에서는 이런 빌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레일랑마루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그냥 탐사정이 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변칙적인 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했다라는 건 보여줘도 통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필살기 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의 빌드는 이제 예전에 조성주 선수가 군단의 심장 때 자주 보였어요. 묻지마 원오는 같은 거. 근데 일단 김도욱 선수로선 좀 불만일 수 있는 건 하필이면 대각선이란 점. 확률상 3분의 1을 노렸는데 3분의 1이 걸리게 되면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조성주라면 화염차보다는 지뢰 생산해서 의료선 나올 타이밍에 지뢰 네기티브 견제할 거거든요. 자, 김도욱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죠. 누구죠? 그러면 저 들고 있는 분. 네. 그래요. 이현배 선수인가요?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요. 네. 예. 자 오늘 뭐 상대 전적에선 1대0으로 저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 송병구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보증할 수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봤잖아요. 저는 레더에서 2시 반에 만났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레더 서치 돌렸는데 송병구 만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졌죠. 저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니까 송병구 선수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데뷔도 늦게 하고 은퇴는 빨리 했잖아요. 아 그게 조금 송병우 선수보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그리고 나이 차이도 좀 꽤 나고 근데 지금 난리 날 수 있어요. 지금 나오죠 화염차. 지금 송병우 선수랑 화염차 약간 베이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뢰 드랍은 좀 예상을 해서 지금 불사조를 가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전에 불사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흔들게 되면 알아도 못 막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두 개의 거대 후속탄은 지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선 나오죠. 그래도 이게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 앞마당이 빠르고 김도욱은 아직 앞마당이 없거든요. 막기만 하면 이 상태 탐사가 더 안 잡히고 막으면 네. 다섯 개에서 끝나면 충분히 상황 괜찮습니다. 김도욱은 더 해야죠. 더 잡아야죠. 네. 더 잡아야죠. 어떻게 막아내냐면 불사조를 쉬지 않고 찍을 수 있게 막아냅니다. 그래야 이걸 막고 이제 역공을 갈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김도욱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됐고 딱 한 가지 지금 대각선이라서 김도욱 선수가 타이밍이 약간 늦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김도욱 선수에게는 여전히 불만이에요. 아 근데 불사조가 지금 앞마당에 6시 지역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의료선이 앞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지뢰 두 개 떨어지면 저거 제거할 수 있는 유닛이 없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중력적 광선 쓰지 못할 때 바로 들어가서 내릴 수 있으면 사도 앞마당에 있었어야 되는데 불사조가 내려주나요? 본체 조금 여기로 되어있죠. 여기 한번 마치 옵자. 마치 한번 버텨냅니까? 송병구 와. 아니 저거 방울술도 보세요. 거의 땀은 다 봤거든요. 이걸 거의 가까스로 오늘 그 타이밍에 마지막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서 좀 들어줬어요. 땅은 거의 다 팠는데 네. 흙으로 덮기 전에 들어올려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화염차가 두 개 앞마당에 들어왔고 본진 쪽에 들어왔을 때 과충전 걸어줄 수 있었는데
후속타가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어서 과충전을 안 썼던 거였거든요. 이러면 완 초대박을 냈습니다. 네, 완전 카운터 됐어요. 이건 김도욱 선수가 원원으로 진짜 이길 수 없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이건 난리 났어요. 송병호 선수가 정말 클래식하게 불사조 계속 생산하면서 재련소와 학원에만 지어주면 됩니다, 이제. 네. 아, 여기는 지금 트리플이잖아요. 거의 다 불사조가 지금 나와있고요.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이게 초반에 그 진의 견제가 지금 빗나가면서 분위기가 송병호 선수 쪽으로 네.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가 여기까지 봤을 땐요. 송병호 선수가 놓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허염차를 눌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이제 사도보다 조금 더 추적자 위주로 이제 병력을 소환해주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걸 제외하면 다 좋아요. 감이 좋아서 상대 앞마당 없는 거 보자마자 원원원 예상하고 불사조를 준비해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월하게 온 거죠. 아, 이거는 진짜 프로토스가 주종인 선수들 입장에서 이 경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네. 불사조랑 사도만 찍어도 테란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요. 이거 저로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그래요. 내가 할 때 이런 분위기 되거든요. 이걸 프로토스가 질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 변수는 보통 이렇게 할 때 불사조를 한 6개에서 7개까지는 생산을 해줘요. 왜냐면 의루손도 커트해야 되고 사이클론 또는 지뢰를 잡아줘야 되니까. 하지만 송병구 선수는 불사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거 정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걸 변수로 써먹으려면 사실 김도욱 선수도 다량의 지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자공선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뢰를 다 쓸어버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지뢰 준비가 약간 늦다는 점? 그래서 불사조를 좀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약간 이건 아쉬워요. 반응을 봐야죠. 불사조가 센터 쪽을 추가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왜 올라가죠? 자, 그래도 빨리 가서 내려야죠. 그럼 김덕도 네. 자, 들어가서 지금 피해를 줘야 됩니다. 사이오닉 이동까지 준비를 하면서 자, 점추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도 아리에스를 이루어야죠. 그렇죠. 핀템 장전을 흔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김도욱 선수예요. 김도욱은 피해 못 입혀도 되니까 예. 이 두 개의 우리선 살려가야 됩니다. 모선에 잘 끊었죠? 이거는 변수인데요? 그렇죠. 모선을 하나 끌어내면서 네. 모선에게 안 잡혔으면 송병호 선수 여기서 그냥 막아 쉽게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를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되게 모선액만 살렸다면 이걸 막으면서 송병호 선수의 차원봉 강기가 역견제로 대박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네. 잘 따라왔어요. 네. 이러면서 저 지뢰가 쌓이면 와 되는 건데요. 야 이거 근데 잘 끊었고요. 어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뢰가 변수될 수 있습니다. 김독 선수가 약간 늦긴 했지만 지뢰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론 송병호 선수의 불사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이즈를 못하게 하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지뢰가 공격적으로 매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송병호 선수도 의외의 장소에서 자신의 병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6시 지역 쪽에 지나가는 의료선 자체를 아까 나왔던 불사조로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의 세세함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가 초반에 불리하긴 했어도 트리플이 본인도 이제 돌아가잖아요. 빈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불사조 상대로 이런 걸 못하니까 테란이 불리하거든요. 근데 불사조를 뽑아준 프로토스 상대로 이런 견제가 된다면 네. 그럼 테란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렇죠. 저 의료선으로 자 소소하게나마 흔들어주는 김동욱 선수고요. 그리고 김도욱 선수의 조합 자체가 진짜 좋았습니다. 불사조와 사도를 상대할 때 해병과 지뢰 조합이 가장 좋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갖췄는데 상대방이 또 불사조로 견제를 못 막아주니까 네. 이렇게 상황을 본인이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자, 의료선 돌아오는 거 지금 확인했고 전면 배치 불사조! 이게 그러니까 군단의 심장이 아니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군단의 심장이면 그냥 거사조 가죠. 그럼 테란의 병력이 진짜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거신을 거의 다 안 찍고 찍어도 이제 후반에 찍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지금 송병 선수에게 카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가장 득하게! 오늘 공연기 두 번 연속 지금 잡힙니다. 이게 서로 간의 순간적인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응 자체가 김도욱 선수가 월등합니다.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역시 어린 게 최고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그냥 예?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네. 복합적이었습니다. 좀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송병구 선수가 약간씩 좀 반응에 좀 밀리면서 개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살짝 넘겨주긴 했어요. 이거 빌드 자체가 오히려 이제 김도욱 선수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송병호 선수 입장에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스플래시 유닛이 조합되지 않아서. 김도욱 선수는 전멸 추적자라는 걸 알지만 우리 선 빼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셋이 네, 그렇죠.
아, 안 보여요. 이거 시야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송병호 선수에게도 더 위험 요소가 되죠. 나는 그렇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들어오는 그 타이밍. 지뢰에서 지뢰에서 빨리 하죠. 지뢰 매설되면 매설했어요. 오! 김동욱 선수가 이렇게 하면 초반 빌드 불리하면서 완전 뽑고 끝났고요. 네. 원어원 준비했는데 불사조에게 그냥 쉽게 막힌 테란치고 정말 대단한데요. 야, 그러면서 16층 공략까지 예전부터 의료성 플레이를 좀 잘했던 김동욱 선수가 자신의 장기를 네. 잘 발휘하네요. 릴랑마루에서 프로토스전 진짜 많이 연습을 한 게 느껴집니다. 반칙선을 보통 두는 게 3시와 6시 쪽에 두고 센터 쪽에 하나 두거든요. 그 위치만 몰라서 피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 불사조 직무유기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심해진 거죠. 초반에 잘 막아줬는데 그 이후에 우주 가면 출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테란에게 좀 많이 괴롭죠? 네. 정말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확장기지 좀 가져가는 그쪽에 의료성 연작도 이어지고 있고요. 관찰선을 붙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프로토스는 짜증나서라도 공호포켓 하나 찍어버립니다. 공중에 떠서 기다리고 있는 의료선 쫓아내죠. 와, 반응! 근데 지금은 공호포켓 찍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음성 맨 처음에 먼저 휘둘렸을 때 바로 찍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 지나갔잖아요. 네. 이거는 스플래시 유닛 조합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거신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분열기 생산 들어가는 송병구 선수예요. 네. 다시 한번 조합을 갖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덕 선수 입장에선 저 해방선 찍어주는 거에 전혀 주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해방선 쓰기 아주 좋고요. 대신에 해방선을 썼을 때 완전 가로질러서 정면으로 내려가는 건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뒤에서 프로토스의 급습이 이루어졌을 땐 해방선이 자리 잡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각선인 게 여전히 김도우 선수에겐 좀 짜증나는 요소인데 대신에 빨리 내려가서 자리를 먼저 잡아버린다면 그럼 송병구 선수도 대처하기 쉽지 않겠죠. 네. 송병구 선수 이제부터는 추적자가 조금 전진 배치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도와 이제 모든 조합으로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요리선 견제를. 근데 추적자가 전진 배치해서 해줘야 될 거는 상대방의 전진을 늦추는 것도 있고 해방선이 위에서 내려면 끊어먹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분위기가 좀 갖춰졌죠, 센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양 선수 황혼회가 깨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엄청 큰 변수라서 추적자가 무조건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네. 네. 송병 선수의 조합은 컨트롤. 오! 원 안으로 들어가면 집니다. 이거 꽤 연결제. 해방선과 추가. 연결제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분열기. 네. 분열기 수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여기서 분열기 수를 더 늘려버리면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수요일 연습전 때 그 김준호 선수가 했던 것처럼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제 조합이 송병호 선수의 조합이 좀 컨트롤을 정말 많이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라서 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이쿠노는 밴을 선택을 했습니다. 송병구 이거 송병구도 차라리 셋이 진짜 버리는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불사조는 빼서 해방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위에서 그냥 때려줘야 돼요. 네.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해방선이 까다로워요. 그 3시를 버려버리면 이제 나중에 저 해방선이 속이 풀 거잖아요. 풀자마자 덮치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풀고 버티면 똑같이 그냥 가서 9시 뚫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김도욱 선수 같은 경우에 3시 지역을 깼을 때 프로토스 능력이 계속해서 여기 있으면 할 수 있는 판단 되게 심플하거든요. 천천히 전진하는 거. 근데 공격을 돌려준다. 김도욱도 해방선 빼야 돼요. 그런 약간 심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집중을 끊어줄 수 있는지. 오, 해방선 테란들이 이 생각 항상 해요. 프로토스 상대로 네, 해방선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싸울 준비하고 있죠. 자, 근데 들어갔는데요. 해방선 너무 많아요. 해방선 너무 많아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송병구가 화문에 완성되는데 업그레이드 못 돌려주고 있어요. 안 돼요. 해방선 들어갔어요. 네, 갑방선이 모여 있으면 정면으로 이렇게 그냥 힘을 뚫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거신 조합이니까 바이킹 추가했거든요. 김도욱 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네. 그리고 이건 본인이 이겼다라고 벌써 판단 끝났습니다. 지상면을 계속 보내면서 압박감 심어주고 있는 김도욱 선수. 네. 송병호 선수가 이번 경기는 조금 그 대규모 교전에서 접근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테란이 어렵게 만들려면 최대한 프로토스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선의 소기 모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테란도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테란이 딱 한 군데만 보게 만들어서 천천히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럼 테란은 정말 큰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프로토스는 절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9시간 무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김도욱 선수입니다. 힘이 실렸죠? 이거 김도욱 선수는 스캔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주고 있는 게 상대방 조합 보고 그 조합에 맞춰서 생산만 됐을 때 병력 200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싸움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송병훈 그렇죠. 선수는 내려오는지 올라오는지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센터로 병력 집결해서 전진의 너무 조촐하죠. 많아요 지금 옆에 16 인구수. 이제 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네. 바치스 이거 뭔가 좀 버텨낼 수 있는 병력이 없다 보니까요. 네. 예,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김동 선수 데프로토스 전 상당히 안정감 느껴지는데요. 네. 지대 김동 선수 이 병력을 이용한 견제로 송병훈 선수 힘을 빼놓으면서 일단 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위험한 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불사조를 모아주면서